안녕하십니까. 단감동 끌레휴 원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에 제가 새롭게 인테리어를 의뢰한 공간공작소 대표님, 이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사장님 나와주세요. 네, 공간공작소 이동준 대표입니다. 오늘 이 끌레휴 헤어의 주 컨셉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과 깔끔함이 공존한 인테리어입니다. 고객님처럼 참 깔끔하게 디자인된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특별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마감재까지 차차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한번 둘러보실까요? 대표님, 네. 이번 저희 매장의 인테리어 컨셉은 어떻게 될까요? 이번 매장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튀는 색값 없는 무채색 위주의 마감과 이제 톤 다운된 화이트 톤 그리고 그레이 톤의 바닥 마감재까지 베이직하면서도 최대한 깔끔함을 컨셉으로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님. 예. 이번 인테리어 컨셉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? 네, 이번 컨셉의 포인트는 모든 함 속에서도 고객님처럼 약간 시크한 느낌이 들 수 있는 포인트 컨셉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경대 앞쪽에 선반이라든지 톤앤매너를 맞추기 위한 카운터 쪽에 선반 상판 그리고 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장식장까지 전체적으로 스텐을 넣어서 전체적인 모든 함 속에서도 약간 시크함을 최대한 강조시키면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는 것을 좀 포인트로 삼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고객님이 우리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계까지도 저렇게 스텐 느낌의 시계 이걸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인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자칫 밋밋하게 넘어갈 수 있는 각각 코너 부위입니다. 끌레휴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천장과 벽면이 마주치는 이쪽 코너 부분 라운드를 주면서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든 부분과 간접을 넣어서 좀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포인트로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님. 예. 작은 평수의 매장과 한정된 예산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 뭐 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좋은 질문이셨는데 매장이 작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매장이 크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 게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택과 집중입니다. 처음에 고객님을 미팅을 했을 때 고객님께서 원하는 게 예산이 너무 한정적이다 요 안에서 좀 끝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 끌레휴 헤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경대 쪽이라든지 뷰카페 카운터 이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경대 앞쪽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앉아서 최대한 오래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스테인이라든지 뭐 거울 그리고 전체 마감 부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깔끔하면서도 시크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현재 디자인을 해놓은 상태고 자칫 타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를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. 카운터 같은 경우도 톤앤매너를 맞추면서 각각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게끔 디자인한 부분과 여기에 보이시는 고객님 대기할 수 있는 벤치 의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코너를 무심코 넘길 수도 있지만은 저 부분에 대한 간접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함으로써 최대한 비용은 줄이면서 포인트는 확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팁인 것 같습니다. 샴푸실 같은 경우에는 600, 600의 포세린 타일을 활용을 하고 여기 보시면은 수건장과 다슨 수건을 넣을 수 있는 하부장까지 일반적인 패턴으로 최대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약장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은 고객님이 이제 많은 침대를 4개 막 10단을 4개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하셔서 그 얘기를 참 많이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납장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 키 큰 수납장을 만들면서 뭐 기구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어서 렉이 그냥 최대한 간단하게 줄어들 수 있는 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팁인 것 같습니다. 네, 처음에도 등장하셨지만 오늘 프로젝트의 주인공이신 우리 원장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네, 원장님이 처음에 미팅 하셨을 때 저희한테 광고키 부탁한 게 대기 손님들이 너무 기다리고 계신다고 최대한 일정을 잘 맞춰서 좀 해달라고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네. 어떻게 인테리어 마감이라든지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건 다 만족하셨는지 제가 이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게 됐습니다. 뭐 상업적인 공간 외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하신 걸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
모르고 신뢰가 가더라고요. 근데 미팅을 하는 순간 우리 이제 대표님도 너무 마음에 드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무엇보다도 또 디자이너 선생님이 따로 계셔서 미팅하는 순간 아 정말 제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저는 그냥 자부할 수 있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예, 그렇게 작업을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 마음에 드시는 분 중에 가장 마음에 혹시 드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저는 이제 이렇게 평범하지 않는 세련되고 특별한 그런 이제 감각이 있는 그런 걸 추구하는데 처음에 소개했다시피 이제 메탈 스텐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예, 제가 생각지도 않는 컨셉이 나와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천장의 라운드 예. 포인트라고 설명을 하셨다시피 그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. 네 감사합니다. 고객님이 처음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하고 했을 때 솔직히 현장이 너무 바빴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포기를 할까 싶었는데 고객님은 이렇게 만나고 미팅을 하고 이랬을 때 믿음이 너무 강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도 그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담당 소장을 배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었던 게 하수 부분이었습니다. 이거 뭔가 세탁기를 돌려갖고 물을 크게 부었을 때 물이 역류하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게 원인이 뭔지 쭉쭉쭉 찾아봤거든요. 근데 이 상가가 생각보다 한 20몇 년?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오랜 상가에서 뭔가 관리를 하는 주체제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 보시면은 메인 주물 배관 자체 체가 사가지고 저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들을 알았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우리가 공사 중에 이제 하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경 써가면서 물도 뿜고 별 문제 없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건물 자체에 원인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꼼꼼히 짚고 넘어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. 혹시 원장님 혹시 가게 홍보 한번 해주시죠. 제가 미용 인생도 30년을 넘게 제가 쭉 해왔더라고요. 이제 이 3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미용 일을 하면서 미용 인생의 그 대미를 장식하는 기분으로 제가 이제 우리 대표님과 좋은 인연을 맺고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우리 매장은 이제 단감동 우리은행 2층 끌레오 헤어라고 예, 그리 찾아오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프로젝트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